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쇼핑한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봄을 맞이해서 구입한 7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는 나이키 기본 티셔츠입니다.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무난하게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다시 샀어요. 미디움 사이즈로 구입했더니 막 너무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딱 그런 정직한 기본 핏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베지터블 데님입니다.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서 못 잃고 있는 베지터블 데님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데님을 사면은 허리가 너무 크다든지 기장이 너무 길다든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베지터블 텍 데님은 사고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어서 신상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 사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저한테도 기장감이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댓글이랑 DM으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망고매니플리즈의 스티치 캔버스 백입니다. 가방 안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짐을 가릴 수도 있어요. 깔판 같은 게 들어있어서 짐을 넣었을 때 가방이 처지지도 않고 가방이 딱 각이 잡혀서 모양이 잡혀서 좋았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스몰 사이즈로 구입했는데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나 에코백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서 좋았어요. 무난한 아이보리 컬러라 저는 데님이랑 매치해봤어요. 캔버스 백이라 에코백보다 조금 두꺼운 재질이라서 모양이 탄탄하게 잡히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토트백으로 가볍게 들기 좋은 캔버스 백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팔멜라토 벨트백입니다. 버클로 여닫는 가방인데 가방 닫기가 저는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벨트백이지만 저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력을 구입했어요. 미니백이라 간단한 소지품들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예요. 청록색에 가까운 컬러라 데님이랑 매치해봤는데 컬러가 찰떡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신발은 제가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은 바네사 브루노 아떼 슈즈 세턴입니다. 운동화인데 굽이 5cm여서 세턴을 신으면 제가 키가 160이 넘어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여서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어글리 슈즈 느낌이 나서 저는 또 좋았어요. 가죽 신발이라서 딱딱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가죽 신발이랑은 다르게 신었을 때 부드럽고 가볍고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워낙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자켓이랑 데님에 매치해보았는데 화이트 컬러라 무난해가지고 어두운 컬러의 자켓에도 잘 어울리고 밝은 컬러의 자켓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CNNM 스튜디오의 스탠다드 싱글 자켓이에요. 정말 DM을 많이 받았던 자켓이에요. 자켓이 얇아서 봄에 입기 딱 좋은 두께감이에요. 이 옷이 참 센스 있다고 느꼈던 게 페이크 포켓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었고 안주머니까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소매가 조금 길어서 롤업해서 입었습니다. 어깨 라인에 패드가 덧대져 있어서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버튼을 닫아두면 이런 느낌이고요. 투버튼 형식의 싱글 자켓입니다. 단추를 다 잠근 것보다 열고 있는 게 더 자연스럽고 핏이 더 예쁘더라고요. 회색 자켓이지만 컬러가 워낙 밝아서 입었을 때 오히려 화사한 느낌이 더 들었어요. 아쉬운 점은 밝은 컬러이기도 하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라 구김이 잘 가더라고요. 아워 코머스라는 브랜드의 레더 자켓입니다.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요즘은 입고 다니면 좀 덥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옷인데 실밥 같은 그런 마감 처리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입었을 때 이렇게 강탯감이 도는 레더 자켓이에요. 일반적인 라이더 자켓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기본 카라넥으로 되어 있어요. 자크가 아니라 단추로 여닫는 형식의 라이더 자켓입니다. 개인적으로 자크보다 단추가 좀 더 편해서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었고요. 버튼은 3개가 달려있는데 다 닫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버튼을 다 닫으면 조금 별로여서 저는 활짝 열어서 입고 다니고 있어요. 하늘색깔 컬러의 안감이 덧대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별로였어요. 기장감이 짧아서 입었을 때 귀여운 그런 느낌도 들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데님에 캐주얼하게 연출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광이 살짝 돌아서 레더 자켓 느낌이 또 팍팍 나는 게 저는 또 마음에 들었어요. 크롭 기장이라 원피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원피스를 잘 안 입어서 바지랑 입어봤습니다. 입었을 때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점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모네라는 스토어팜에서 구입한 셀링 클래식 오버핏 자켓입니다.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자켓이에요. 소재가 울 100%라는데
정말 얇아서 봄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이 자켓도 어깨 패드가 잡혀 있어서 좋았습니다. 회색깔 자켓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페이크 포켓입니다. 밑단은 이렇게 트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콜 컬러인데 색감이 멋스럽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 옷 역시 저한테 소매가 길어서 롤업을 해서 입었습니다. 상품 이름처럼 정말 오버핏이더라고요. 정말 커요. 옷 자체는 정말 박시한데 두께감이 얇아서 부해 보이지 않고 핏이 가볍게 떨어지더라고요. 입었을 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찾은 자켓이라 박시한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3버튼 자켓이고 단추를 다 잠그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저는 단추를 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티셔츠 컬러와 가방 컬러를 맞춰서 매치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